자, 일단 뒷좌석은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시트는 늘 그런 것처럼 제가 앉아가지고 이거는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비교적 여유롭게 세팅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뒤에 왔을 때 한 10cm 이상 무릎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발밑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 위도 뭐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가 이제 급이니만큼 뭐 공간 면에서는 뭐 크게 부족한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이즈 살펴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차 급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사실 이 정도 공간이 확보되고 나면 이거를 무슨 롱 휠베이스 버전이나 아니면 볼보의 뭐 엑셀런스처럼 뒷좌석을 VIP 시트로 꾸미지 않는 한 약간씩의 어떤 실내 공간 차이는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겠죠. 동급 내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뭐 뒷좌석 공간은 당연히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스티칭은 되게 예쁘게 들어 있긴 한데 뭐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 정도는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트림에 따라서 또 가죽을 뭐 베이지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 여기는 약간 많이 어둡지 않은 그런 회색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군데군데 시트들이 이렇게 좀 아주 타이트하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지 않고 조금 이렇게 울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입니다. 지금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게 앞뒤 슬라이딩이 되거든요. 이게 최대한 16cm 정도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뒤쪽 그 등받이도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제일 세운 상태고요. 이렇게 앉아서 뭐 장거리 가실 일은 없겠죠. 근데 혹시나 이제 뭐 허리가 불편해서 좀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있을까. 근데 어쨌거나 이게 일단 이게 이제 기본형이고 여기서 일단 총 하나 둘 셋 넷 총 3단계라고 그랬는데 한 21도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어쨌거나 좀 여러 개 단계로 나눠서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고요. 당연히 뭐 제일 눕힌 상태에서 주행하는 게 뭐 제일 편안합니다. 와, 비가 막 쏟아지는군요. 비도 쏟아지고 뭐 아우토반을 달리다 보니까 뭐 주행 속도도 높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이런 초유의 사태. 야, 이것도 재밌네요. 아, 지금 비가 막 쏟아지니까 위에 지금 선루프를 이게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선루프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로폭도 넓고 길고 그리고 이게 중간에 잘라져 있어 가지고 한 절반 가까이가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굉장히 넓기도 하고 그리고 열리는 부분들도 잘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통짜면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는 통짜일 때 훨씬 더 영롱하게 들리긴 하거든요. 근데 뭐 통짜인 거는 사실 열 수는 없으니까 아쉽죠. 그래서 이거는 면적이 넓고 열 수 있다. 그 점에서 뭐 파노라마 손루프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2열에도 송풍구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각각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포존 클리마트로닉이라고 부르죠. 이 포존 클리마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 투아렉이 맨 처음 출시됐을 때 1세대 투아렉이 출시됐을 때 그 당시에 획기적인 기술로 소개가 됐어요. 와, 투아렉에 뒷좌석까지 시트 좌석 4개를 각각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최초로 적용됐다라는 게 상당히 큰 이슈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는 포존 클리마트로닉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레이드에 따라서 낮은 그레이드는 투존이고요. 이제 그 상위 트림에는 포존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죠. 히팅 시트만 적용되어 있네요. 2열에는 통풍 시트는 없고요. 수납 공간은 이쪽에 도어에 좀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 그렇게 많이 넓진 않습니다만 폭이 여유가 있어서 꽤 큰 컵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컵홀더가 두 개 되게 심플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뭐 6대4로 나눠서 접을 수 있으니까 이게 그냥 터치식으로 뒤에 독서등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에어컨 송풍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뒷좌석 승차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투아렉 같은 경우는 처음 출시되면서부터 그 오프로드 성능과 안락한 주행 성능 둘 다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1세대 때도 사실 승차감이 상당히 좋았고 2세대 때도 상당히 좋았는데 3세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2세대에 비해서 얼마나 더 어떻게 좋으냐? 지금으로 봐서 이 승차감의 느낌은 지금 노멀 모드인 걸로 봐서 조금 더 살짝 묵직한 느낌, 약간 안정적인, 쉽게 말하면 조금 더 단단한, 이게 단단하다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살짝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은, 네, 느낌적인 느낌,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좀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요거 투아렉 시승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저희가 뉘르부르크링을 잠깐 거쳐가지고 프랑크푸르트까지 도착하면 이제 시승이 끝나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비가 어떤 상황일지 몰라서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투아렉은 지금 3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투아렉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개발할 때 그 너무나 유명한 그 전설적인 페르디난트 PA 박사, 그 당시 PA 회장의 그 굳은 의지가 반영돼서 아주 고급스러우면서도 전천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SUV를 개발하자, 이런 어떤 기치를 걸고 개발된 그런 모델로 사실 상당히 유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스바겐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급형 브랜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아렉만큼은 정말 고급스러운 모델이었던 것이 뭐 그 당시부터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경쟁 모델인 뭐 벤츠 GL이나 BMW X5랑 비교하게 되면 가격이 조금 더 쌀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폭스바겐 내에서는 어떤 상당히 고가 제품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네, 그리고 이번 3세대 투아렉은 플랫폼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모델들을 시승하면서 자주 언급이 됐었던 MLB 에보 플랫폼, 그렇죠. 그 폭스바겐 그룹 내에서 세로 배치형 그 엔진을 적용하고 있는 MLB 플랫폼의 개선형이라고 할 수 있는 MLB 에보가 적용이 됐는데요. 벤틀리 벤테이가 때 처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포르쉐 카이엔 시승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죠. 요 대목에서 제가 잠깐 사과 방송을 하나 드리자면, 지난번 그 포르쉐 카이엔 시승했던 그 차에 PDCC가 없었는데, 제가 PDCC 승차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PDCC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방송에 나갔던 점,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번에 이 투아렉도 거의 벤테이가나 카이엔에 준하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사이즈를 살펴보면 휠 베이스가 2894mm 거든요 그러니까 2900이 채 안 되는 거죠. 근데 구형이 2893mm라고 제원에 나와 있어서 제가 요거는 봤을 때 어떤 표기상의 차이지 않을까, 그래서 휠 베이스는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길이가 77mm가 늘어나고 폭은 44mm가 늘어나고 키는 7mm가 낮아졌습니다. 구형에 비해서. 그래서 뭐 사이즈에서 크게 차이는 없지만 길이와 너비가 조금 넓어진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은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선 그 같은 MLB 플랫폼을 쓰고 있는 카이엔이랑 비교해 보면 이게 289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카이엔은 휠베이스가 2895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휠베이스가 똑같은 플랫폼이 아닐까라고 일단은 추정은 됩니다. 근데 이제 포르쉐에서 물론 조금 다르게 손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설정은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그 휠베이스가 같은 플랫폼을 그대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길이는 카이엔이 좀 더 길고요. 그래서 크기 면에서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길이 면에서 카이엔이 조금 더 길더라,
그리고 벤테이가는 얘보다 좀 많이 크죠. 전체적으로 길이도 많이 크고 휠 베이스도 벤테이가는 2995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mm 정도 더 기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급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벤테이가는 좀 더 큰 차더라. 이 폭스바겐 그룹 내에서 이 MLB 에보를 쓰는 어떤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있죠. 네, 우루스는 길이도 더 길고 휠 베이스도 3m가 좀 넘습니다. 3003이니까 이 플랫폼을 쓰는 SUV들 중에서는 우루스가 휠베이스가 제일 길죠. 그렇지만 우루스 같은 경우는 길고 납작한 키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좀 더 고속 주행이라든가 그런 강력한 퍼포먼스에 좀 더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요. 뭐 고급스러운 걸로 따지면 벤테이가가 제일 고급스럽고 성능으로 따지면은 우루스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3초대에 들어가니까 그건 뭐 거의 끝판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폭스바겐 그룹 내에서 MLB 에보를 쓰는 모델들의 비교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GLE랑 X5가 있는데 GLE도 그렇고 X5도 그렇고 휠베이스가 많이 깁니다. 거의 3m에 육박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길이도 조금 더 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벤츠 BMW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휠베이스가 조금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세로 배치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짧은 경향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실내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는 뭐 이 정도 커버리면 그거 큰 차이를 사실 잘 모르죠. 이번에 차가 바뀌면서 트렁크 공간도 조금 더 늘어났고요. 실내가 뭐 디자인이 확 바뀌었고 또 외관도 디자인이 확 바뀌었습니다. 3.6초. 와, 경치 대박. 제가 자주 오진 않지만 지난번에 왔을 때도 느꼈던 건데 이 고속도로에서 뉘르부르크링까지 들어가는 이 길 경치 진짜 좋거든요. 와, 진짜 경치 대박이다. 네, 이제 도로에 나왔는데요. 일단 여기에서도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승차감입니다. 와, 지금 노멀 모드에서는 훨씬 더 매끄럽고요. 스포츠 모드가 되면 살짝 더 단단해지면서 노면에 약간 통통그림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주 살짝. 그래서 스포츠 모드가 돼도 사실 그렇게 많이 튀는 느낌이 드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차에는 사실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지난번 그 벤테이가에 적용되어 있었던 그 안티롤바를 조정해서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맞춰주는 그 부분이 지금 이 차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제이션. 네. 그래서 이름이 좀 긴데 EAWS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차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그 앞뒤 그 엔티롤바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차체의 기울어짐에 따라서 그걸 조정해가지고 차가 많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실제로 지난번 벤테이가를 서킷에서 시승할 때 와, 그때 진짜 제대로 진가를 경험을 했는데 뭐냐면 빠른 속도로 코너를 이렇게 도는데 차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고 거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차체가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차를 여기에서는 지금 제대로 좀 이렇게 와인딩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어 가지고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그나마 조금 꼬불꼬불한 길들을 지나오면서 나름 이 차도 안정성이 상당히 좋다 라는 것이 잠깐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미 뭐 다른 기자들도 시승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들어올 때 만약 이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요거까지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좀 많이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엔진은 현재 3.0 디젤이랑 3.0 가솔린이 나와 있고요. 곧 4.0 8기통 이제 디젤도 뭐 나올 계획입니다. 3.0 디젤은 231마력이랑 286마력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86마력 버전이에요. 기존에 국내에 들어왔던 3.0 디젤 같은 경우에 최고 출력이 245마력이었으니까 약 41마력 정도 출력이 더 높아진 거죠.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제로백이 기존에 7.6초 뭐 이 정도였었는데 이게 6.1초라고 지금 재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6.1초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재원상으로 제로백은 엄청 빠르게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밟아보면
확실히 힘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초기의 반응 자체가 조금 굼떠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아도 콱 튀어나가는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또 노말이기도 해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물론 이제 좀 더 나아지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확실히 힘이 좋긴 하거든요. 야, 역시 6기통 디젤이라 힘이, 오우, 힘이 좋긴 해요. 근데 과연 이게 제로백이 6.1초가 나올까? 그 제로백을 한번 찍어 봤었는데 해보니까 처음에 초반 처음 출발할 때 좀 굼떠요. 그러니까 응답이 바로 팍 안 튀어나오는데 그 대신 조금 출발하고 나니까 속도가 이렇게 확 붙는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힘 자체는 구형보다 조금 더 늘어나서 같은 3.0 디젤인데도 힘이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반갑고요. 그리고 이번에 플랫폼이 바뀌면서 또 무게도 좀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160kg 정도 가벼워졌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돼서 그런지 일단 나가는 맛이 확실히 구형보다는 좀 더 잘 나가네요. 근데 확실히 진짜 편하긴 진짜 편하네요. 아까 뒷좌석도 그랬었고 앞좌석 오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편해져가지고 차가 덩치도 크고 하체에 부드러우면서 안정감이 있는 데다가 힘도 있고 하니까 와, 이 차 끌고 진짜 유럽 자동차로 여행하는 거 다니면 정말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투아렉에는 뭐 최신 기술들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적용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륜조향도 적용이 됐습니다. 37km, 시속 37km를 기준으로 37km보다 낮은 속도에서는 앞에 스티어링 꺾으면 뒷바퀴는 앞바퀴랑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최소 회전 반경을 한 1m 정도 더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37km가 넘는 속도에서 이렇게 차선을 감으면 뒷바퀴가 앞바퀴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옆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듯이 그렇게 차선 변경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민첩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다. 요즘 뭐 사륜조향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투아렉에도 적용됐다는 거. 네. 힘이 좋긴 하군요. 진짜 이 정도 덩치에는 6기통 3.0 디젤 정도는 돼야 아무래도 또 GL이 타보고는 뭐 2.0 터보, 2.0 디젤도 탈만해요. 물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6기통 디젤이면 확실히 여유가 있죠. 네, 저는 이렇게 독일까지 날아와서 3세대 신형 투아렉을 시승을 했습니다. 국내에는 아마 올 연말쯤 출시가 될 계획이고요. 차체가 휠베이스는 똑같고 길이가 조금 더 커지면서 트렁크 용량도 조금 더 늘어나고요. 스타일도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날렵함보다는 약간 풍만함이 좀 더 강조된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이번 투아렉은 조금 더 날렵하고 예리한 면이 좀 더 강조된 그런 스타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실내는 실내는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근데 이게 물론 이거 전체가 지금 모니터다 보니까 이거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물리 버튼이 있는 게 훨씬 더 여러모로 편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풀 모니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에어컨과 관련된 분들은 밑에 떠 있고 그리고 손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서브 메뉴들도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쓸 때도 크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를 세로로 세우죠. 테슬라 이제 17인치 모니터를 세로로 세워놨는데 지금 여기 15인치 모니터를 가로로 눕혀가지고 이게 좀 더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많이 주죠. 이 세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왠지 좀 불편한 느낌으로 조금 불안한 아니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평소에 늘 보던 스타일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감각적으로도 괜찮고요. 고급스러운 느낌 자체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승하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내비게이션, 구글 맵의 위성지도를 내비게이션으로 쓰는, 와, 이 화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아 보이거든요. 아, 이게 국내 들어왔을 때 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출력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가속력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첨단 기능인 뭐 사륜 조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안티 롤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적용돼서 상당한 고속에서 또는 와인딩에서 또 오프로드에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첨단 기능들을 다 집어 넣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또 국내에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긴 하죠.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사실 경쟁 모델들 따져보면 GL이라든가 X5가 있다고 봤을 때 X5는 좀 더 온로드를 많이 강조한 모델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프로드까지 즐기기에는 사실 좀 성격이 잘 안 맞는 느낌이 있고요. GLE 같은 경우는 워낙 고급스럽게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또 가격적으로도 또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 이제 투아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가격이 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또 투아렉을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차는 참 잘 나왔다. 저는 특히나 이 실내 디자인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쪽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뭐 승차감도 좋고 단점은 좀 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단점? 이 기자 단점을 못 찾았다? 이 차도 크다 보니까 더 안정적이어서. 그러게요. 물론 이제 아니 저거 이제 안 들어오면 단점이 되겠죠. 이거 안 들어오는 게 단점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가격이 이제 높게 책정이 되면 그러면 사실 가격이 꽤 높은 거에 비해서 이런 소재라든가 이쪽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싸게 느껴지면 그러면 그 부분에서 또 조금의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 사실 빠져버리면 평상시에 이 차의 여유 있는 공간과 힘과 연비와 이런 부분들을 즐기지만 난 사실 오프로드 가지 않아 이런 분들은 사실 에어 서스펜션 없어도 뭐 크게 부담이 없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좀 더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투아렉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큰 와인딩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코너 도는데 차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없어요. 스테빌라이제이션 이거 진짜 물건이에요. 물건. 지금 이게 회전수를 막 4000까지 올리는데도 근데도 엄청 조용해요. 지금 바람 소리만 조금 들어오고 엔진 소리는 뭐 전혀 안 들어오고 있고 조용하기도 조용하네. 확실히 디젤은 6기통을 타줘야 되는 것인가. 진짜 비행기 타고 지금 날아가면서 구경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와, 기발하다 기발해.